0016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상입니다. 대상, 은, 는 동사는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56년 1월 31일에 설립되었으며 1970년 상장함 식품사업은 국내 대표적인 종합식품 브랜드인 청정원을 중심으로 순창고 추장 등 전통 장류부터 미원 등의 조미료류, 식초, 액젓 등의 농수산식품, 서구식품, 육가공식품, 냉동식품 등을 판매 소재 사업은 국내 최대의 전분 및 전분당 생산 규모를 보유한 전분당 사업과 바이오 사업으로 구성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56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종합식품 브랜드인 청정원을 중심으로 조미료류, 장류 등을 생산하고 있음 대시 인도네시아 법인을 통하여 조미료, 프리믹스, 맛소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2017년 전분당, 2018년 신규 소스 및 김 생산 설비 증설하였음 대시 2019년 5월 제조 및 유통 역량 통합으로 BEP 시장 내 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자회사 대상 베스트코를 흡수 합병하였음 재무 대시 즉석 편의식, 신선식품류 등의 식품사업 부문의 판매 증가, 바이오, 전분류 등 소재 부문의 성장, 전반적인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증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매각 예정 자산 처분 이익 제거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고물가 영향에 따른 내식 증가로 신선식품, 즉석 편의식 제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제품 출시 및 라인업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대상의 시가총액은 5,95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상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08위입니다. 대상의 상장 주식수는 3,464만 8,025주입니다. 대상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상의 퍼은 9.20배이고 추정 퍼은 9.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7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5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30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6,18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68원이고 추정 EPS는 1,874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7배, 36,24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6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3,33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744억 원, 1532억 원, 140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270억 원, 1450억 원, 822억 원입니다. 대상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1번지 20%이고 유보율은 3669.0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9.76이며 전일 대비해서 9.53 더하기 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4.58이며 전일 대비해서 2.98 더하기 0.3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의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1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020원보다 1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6,9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상의 종가는